이렇게 막 고민 고민하고 해서 뭐 하나 딱 했는데 그게 막 몇십억. 어머, 진짜 어머. 세상에. 요즘에 SNS 광고 있잖아요. 그걸 좀 많이 낚여요. 그래가지고. 뭐? 저도 약간 그런 편. 그래가지고 막 보다가 보면은 막대지. 만 원짜리, 2만 원짜리인데 이게 사다 보니까 막. 그래서 뭐 샀어? 이걸 먹어. 그거 뭐야? SNS로 저기 뭐 가습기? 네. 아니 그리고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뻐 보였어요.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무드등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가습기 이런 가습기? 네. 너 인마 수건 걸어놓으면 돼 인마 자준수. 너 인마 수건 걸어놓으면 돼 인마 자준수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모르겠어요. 얼마 주고 샀는지도 몰라?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예뻤거든요. DM도 그런 게 엄청 많이 와요. 아, 자기한테 뭐 투자를 해라. 투자를 해라. 아, 그래? 아이고. 그럼 요즘 어떻게 DM 오는지 한번 보여줘봐. 30년간 투자 실현율 200% 자랑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. 투자하시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다음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. 특권 토지 분양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. 진짜로? 토지에 관심 있으면 연락. 와, 야, 그런 게 와? 네. DM으로? 아니 근데 말 나온 게 너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있니? 맞아. 있지. 왜 없어.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그냥 안 받을 생각한 정도까지만 빌려줘라. 그 맞는 거지. 맞아. 그 말이 맞다. 사기 당한 적은 없지? 많지. 어, 진짜요? 아이, 난 사기 많이 당했어. 네가 사기를 당했다고? 그럼. 어? 김정국 정국이도 사기를 당했나? 에? 진짜? 뭐, 의외다. 한 100번, 사람들이 100번 옆에서 얘기할 때도 안 흔들리다가 그래, 왜냐면 남들 다 막 이렇게 재택하고. 한다고 재택하고 네.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가?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고민 고민하고 해서 뭐 하나 딱 했는데 그게 막 몇십억. 어머, 진짜 어머. 세상에. 되게 괜찮은 건 줄 알고 했는데 뭐 알고 보니 뭐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. 형은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넘어가실 거야. 내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돈을 버는 거에는 이제 관심을 끊자. 그래서 그냥 아예 끊었어 나는요. 그래.